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핵재앙 망재인. 누가 나쁜 짓할때망 보는 사람 있잖아요. 안에서 엄청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막 우당탕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별일 없어요. 이게 나쁜 짓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 북한이 핵무기 법제화를 완성하기까지 망 본 사람 누굴까요? 전 세계를 돌면서 평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누굴까요? 핵재앙 시대의 망재인의 이야기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제이님, 삼각김밥님, 김봉주님, 이용주님, 현명한 선택님, 신혜나무님, 보니타 도로티님, 이재원님, 유유님, 대장동 초폭좌파님, KL2002님, 조용학님, 전우님, 강혜경님, 잠탱이님, DM손님, 도시스님님, 태진정님, 마아님, 레비오사님, 신혜물님, 이미양님, 사랑의 헬리코터님,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도 감사드리고. 자, 민주당 의원님들 영상 보고 계시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거니까요. 미리 영상 보고 반박 연습 시작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 별명을 아실 겁니다. 김영민, 민주당의 폴킴, 여러분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남자, 민주당 관련 자료만 외장하듯 삼태라. 오늘도 민주당의 추억을 열어봅니다. 망재인 프레임, 이거 억지인가요? 북한이 나쁜 짓 할 수 있게 망본 망재인, 김정은 망보는 망재인, 나라 망치는 망재인, 이거 뭐 틀린 말일까요? 때는 2021년 1월 18일로 거슬러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마지막 신년 회견에 이런 말을 해요.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세계가 깜짝 놀라죠. 국뽕 유튜브에서는 맨날 세계가 놀란다고 하지만 이번엔 진짜 놀랬다고. 왜? 그 말을 1월 18일 날 했으니까. 그로부터 5일 전, 2021년 1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아니죠,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전술 핵무기로 남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5일 뒤에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근거도 없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쌩 거짓말이야. 대통령이 마이크 잡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전 세계가 사실 중심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전 세계가 있는 그대로 북한 상황을 바라보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이유로 거짓 정보를 주입받는 거죠. 대한민국 40%만이라도 내가 이렇다면 이런 줄 알아. 한국 대통령이 자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창고에서 깡패들이 사람을 패고 있는데 쿵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누가 문 앞에 나와서 이거 별일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님 김정은의 13일 발언을 듣고 어느 포인트에서 비핵화 의지를 파악했습니까? 비동사예요? 비핵화예요? 공격까지 안 되니까 날아가는 핵 비핵화입니까?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비장하게 말해서 비핵화예요? 대체 어떤 행동과 어떤 문장에서 그런 결론을 유추해냅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창의적이에요? 그 창의력으로 세계적인 설치미술 작가를 키워냈습니까? 사실 북한의 패턴은 이미 전 세계가 파악했고 우리도 파악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들은 항상 4단계로 이 사단을 만드는 사단들입니다. 4단계 뭔가요? 하나, 포괄적인 개념으로 큰 틀에서 합의하며 퍼포먼스, 평화, 번영, 잘 지내야지. 둘, 그 합의를 멋대로 해석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죠. 평화로 가기로 했으니까 니들이 이건 해야지, 잘 지내려면 이건 이렇게 해줘야지. 셋, 맘대로 안 되면 그걸 파기하면서 퍼포먼스. 넷, 우리 쪽에 책임 전가하면서 또 다른 걸 요구. 니들 때문에 남북관계 망쳤어, 이제 더 솔깃한 제안할 때까지 미사일 쇼! 뻥뻥. 이 패턴에서 벗어난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은 항상 똑같아요. 다만 그 패턴에 버티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 아예 감겨있는 사람, 각각 다른 리더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당히 말리는 대통령도 아닌, 대치하는 대통령도 아닌, 끌려다니는 대통령도 아닌, 아예 감겨있는 대통령을 겪은 거고요. 북한은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한국의 전 대통령은 그나마 남은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그래도 한국 정부는 남북합의를 존중하라며 SNS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일 아니에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까?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이에요? 북한 인권을 위한 노력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군사 경계선 상공에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하고 군사 합의 체결해주고, 이런 거랑 북한 인권이랑 번영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 와중에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대놓고 미디어 운영하고 모이고 교육하고 이제 남조선 해방전쟁이 임박했다고 선전하는 인간들까지 있는데 호들갑 떨어도 부족할 판에 5년을 전 세계를 돌면서 별일 아니에요, 평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퇴임 후까지 SNS로 그들이 먼저 파기한 합의 존중을 외치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 잊혀지지 못할 겁니다. 김정은의 전술 핵무기 완성과 선제 공격까지 가능케 만든 그 리더십,
그 리더십을 구축한 1등 공신으로 기억되겠죠. 핵지향의 시대를 연 망재인 대통령, 한국 진보의 처참한 민낯을 보여준 종북 대통령, 국제사회에 북한의 입장을 전하던 MC 북, 문재인은 MC 북, 김영민은 MC 백, 100만원의 명품 MC, 행사 MC 섭외는 김영민의 MC 백, 화환꽃 배달은 1855-0410 4시 플라워.